안녕하세요. 스크래치 베길런 29강 악어 이빨 게임입니다. 스크래치 베길런이 너무 오랜만에 올라왔죠. 앞으로 더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게임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드 게임 중에 있는 게임기를 따라서 만든 거예요. 악어 이빨 게임이죠.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빨을 누르다가 악어 입이 닫히는 순간 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시작을 해볼게요. 자, 참여 인원은 2명에서 4명까지 할수 있어요. 저는 최대 인원인 4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양이 차례 고르는 거예요.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럼 2번 차례가 오죠? 또 하나를 골라요. 걸리면 이렇게 악어 입이 닫히고 유유유유 두번 만에 걸렸네요. 8개 중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명을 참여 인원으로 했을 때첫 번째 차례 넘어갔어요. 두 번째 차례 넘어갔어요. 3번, 세 번째 차례 넘어가서 다시 1번 차례가 왔어요. 오, 넘어갔다. 3번, 누가 걸릴까요, 과연? 아, 세 번째 사람이 걸렸네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시작. 먼저 캐릭터 준비를 해줄 건데요. 고양이는 오늘 고양이 모양에서 여러 가지 동물 친구들을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의 두 번째 모양을 삭제를 하고 고양이와 다른 동물들을 추가해 줍니다. 저는 네 개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강아지도 하나 추가를 하고 뭐가 좋을까요? 여우도 하나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원숭이도 한 마리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중에서 원숭이가 조금 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덩치가 좀큰것 같아서 원숭이만 크기를 약간 더 줄여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모양을, 동굴, 이라고 모양이 아니죠. 이름을 동물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악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악어가 직접 그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 스프라이트 그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악어의 모양을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 입을 다물고 있는 모양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기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감기로 진행을 할게요.
정말 정말 힘들게 악어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입을 아 벌리고 있는 모양, 앙 하고 다문 모양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입 벌린 모양에 들어갈 아래쪽 이빨을 그려줄 거예요. 자, 일단 완성한 얘는 악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다시 새로운 그리기 스프라이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이빨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네모를 먼저 그리고 그 위에 하얀색으로 동그라미를 약간 덮어주게끔. 이게 하얀색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맞추기가 힘든데. 이 정도? 이렇게 만든 다음에 크기를 좀 줄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 크기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빨이 이렇게 눌렀을 때 줄어든 모습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전체를 쭈그려줍니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름을 이빨이라고 적고 복사를 해줄게요. 복사를 하면서 8개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흰색이라서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납니다. 7번, 8번.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면은 준비는 완료. 그럼 코드는 악어부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벤트에서 클릭되었을 때 처음에 악어는 이렇게 입을 벌린 모양으로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입을 벌린 모양인 모양 1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빨보다 악어가 가장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러나기, 몇 번째로 물러나기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빨이 8개고 동물까지 있으니까 한 10번째 정도로 물러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이빨을 누르다가 누가 걸렸어요. 이제 딱 당첨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방송으로 당첨을 받을 거예요. 당첨. 벌칙이 걸린 거죠. 이 당첨을 받았을 때 입을 다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악어의 코드는 이게 다예요. 그 다음, 동물을 코딩을 해볼게요. 동물의 경우에는 우선 클릭되었을 때 이총 8개의 이빨 중에서 어느 게 당첨일지 변수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벌칙 당첨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벌칙 당첨. 여기에 난수를 1에서 8 사이에 난수로 넣어주는 거죠. 물론 화면에서는 번호가 보이면 안 되겠죠. 번호를 없애주시고, 변수를 만드는 김에 하나를 더 만들어줄게요. 순서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순서는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되는데, 저는 요쯤에 놔둬줄게요. 자, 순서에는 처음에 1을 정합니다. 이 순서는 뭘 뜻하는 거냐 하면, 게임을 총 2명에서부터
4명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명에서 게임을 진행을 할 때면 1번 차례, 2번 사람 차례, 다시 1번 사람 차례, 2번 사람 차례,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3명에서 게임을 할 때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렇게 차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게임이 몇 명이 참여를 할 건가 묻고 기다리기를 통해서 맞춰줄게요. 그래서 참여 인원은? 이라고 물어보고 2명에서부터 2에서 4명이 가능하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도 하나 넣어줄게요. 참여 인원 물어보기 전에 랜덤 악어 이빨 게임이라고 게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참여 인원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시작될 때는 항상 1번 모양부터 고양이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모양을 모양 1로 바꾸기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누구 차례라는 거를 말을 해주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1번의 차례겠죠. 1번 차례라고 적어주는 것까지 시작을 했을 때 아까 이빨 게임 참여 인원은 내가 이제 2명이면 2를 넣고 3명이면 3, 4명이면 4를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2명이다 넣었을 때 1번 차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번인 사람이 이빨을 하나 이 중에 골라서 누르겠죠. 누르고 나면은 다음 사람 차례가 올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빨에서부터 다음 사람이라고 방송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다음 사람이라는 방송을 받았을 때 우리 이 이미지를 다음 사람으로 바꿔주고 여기 차례도 다음 차례로 바꿔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순서에 1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 사람이니까요. 근데 자, 만약에 이걸 생각해봅시다. 두 명이서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1번 다음 사람은 2번이 되고 2번의 다음 사람은 3번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1번이 돼야 해요. 왜냐하면 두 명이니까. 그렇죠. 또는 세 명이 참여를 했다. 1번의 다음 사람은 2번, 2번의 다음 사람은 3번이지만 3번의 다음 사람은 다시 1번으로 돌아와야 해요. 그래서 다음 사람의 순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순서를 나눠요.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찾아줍니다. 자, 지금 순서를 대답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찾아서 이 나머지가 1이 된다면 다시 첫 번째 사람의 순서가 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1, 2, 3, 4, 5 진행 숫자가 진행이 될 때 만약에 내가 2명이 참여를 했으면은 이 대답에 2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4명이 참여를 했다면 대답에 4가 들어가 있겠죠. 그 대답의 순서를 나눴을 때에 나머지가 1이 되는 순간이 다시 첫 번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다시 모양을 1번으로 바꿔줄 거예요. 모양을 1번으로 바꿔주고 아닐 때에는 얘를 다음 모양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차례라고 하는 말은 모양 샵,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양 샵을 사용하면은 그 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죠. 특별히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모양 샵과 몇 번 차례 이거를 맞추려고 하면은 결합하기를 통해서 번 차례를 적어주고 얘를
다시 말하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알고리즘이라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번 숫자를 적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빨에 코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라는 그 방송이 안 되는 상태니까 제가 방송하기를 그냥 눌러가면서 다음 차례가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두 명일 때 1번 차례에서 다음 사람 되면 2번 차례, 제가 다음 사람 하면 다시 1번 차례, 2번 차례. 여기서 순서는 숨길게요.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람. 1번과 2번이 서로 다음 이렇게 차례를 주고받죠. 이번에는 3명일 때 참여 인원이 3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1번 다음 사람, 2번 다음 사람, 3번 다음 사람, 1번 2, 3, 1, 2, 3. 3명이서 돌아가죠. 마지막 4명도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1번 차례, 2번 차례, 3번 차례, 4번 차례, 다시 1번 차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해가 되셨으면은 동물의 코드는 거의 다 끝이 났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 여기 악어에서 당첨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악어 이빨이 이렇게 다쳤다는 거거든요. 그때 걸린 사람이죠. 그때 이렇게 걸린 사람은 당첨이 되었을 때 걸린 사람은 밑에다가 코딩을 할게요. 유유유유유 하고 울게 되는 거죠. 벌칙에 걸렸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이 동물에 들어가는 코드의 전체입니다. 이제 이빨에 들어가는 코드만 남았어요. 이빨의 코드는 8개이지만 이게 하나만 제대로 작성을 한 다음에 복사를 다 해줄 거고 약간만 숫자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클릭되었을 때 이 이빨에도 모양이 두 가지가 있죠. 눌린 거, 안 눌린 거. 처음에 게임 시작됐을 때는 당연히 전부 다 모양 1번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가 보이기 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는 이제 클릭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할 거니까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이 되었을 때 이때는 이제 클릭되고 나면 이렇게 쭈그러든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모양 2번으로 바꾸기를 해도 되겠죠? 저는 모양 2번으로 바꾸기 해주고 이제 이 이빨이 우리 처음에 벌칙을 정했던 이 이빨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당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럭으로 이 벌칙 당첨이 1번이라면 그러면은 1번 이빨, 이 첫 번째 이빨이 걸리는 거예요. 1번이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2번 이빨에서는 요 부분만 2번이라면 이렇게 숫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1번이라면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이빨을 고른 사람이 당첨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당첨을 방송하게 되고 만약에 1번이 아니었다면 그러면은 이제 무사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 사람을 방송해줍니다. 자, 당첨이 됐을 때는 모든 이빨이 다 숨어지고 이 악어가 요렇게 앙 입을 다무는 모양을 하고 나머지 이빨들은 다 숨기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첨이 되었을 때는 당첨을 받았을 때는 숨기기를 해줍니다. 요렇게. 자, 이거를 쫙 다 복사를 해줄게요. 복사가 다 되었죠? 여기는
2번 이빨이니까 요 부분을 2로 바꿔줍니다. 짜잔! 이렇게 되면 전체 코드가 완성이에요. 한번 두 명 걸로 진행을 해보고 마칠게요. 두 명 참여인원 두구두구두구두구 랜덤이니까 저도 지금 몇 번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고양이 오 넘어갔어요. 강아지 오 넘어갔어요. 고양이 넘어갔어요. 강아지 넘어갔다. 고양이 아크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입이 다물어지고 걸린 사람은 유유유유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